아프리카 TV 시청자 즐겨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많이 좀 눌러주세요. 따봉! 내가 여기 여자분들이 시집 가기 전에 신부 수업 받는다고 하고 요리 공부해야 된다는 분이 있잖아요. 나는 근데 굳이 뭐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데 신부 수업? 요리 공부 왜 해야 되냐? 왜 여자만 또 그걸 해야 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나는 이제 그 처음에 빵이가 나랑 같이 살자고 했을 때 나는 빵이한테 내가 요리 다 해주고 내가 살림 다 도맡아서 할게 내가 이제 이랬었잖아요? 근데 요리 공부를 안 하고 요리를 못하니까 그 밑바닥에 밑천이 너무 금방 드러나요. 야 드러날 거 할 것도 없어. 2, 3일 뒤에 해야 되니까. 뭔 소리야, 두 달을 했잖아요 내가. 여보, 두 달을 어떻게 버텼는데? 하루 한 일주일은 첵스, 그 다음 콤프로스트, 여보 그렇게 해서 한 달 버티고, 그 다음 내가 여보 촌스럽게 무슨 아침부터 그 미역국 사다 바쳐요? 시래기국 해? 나 밥 먹어야 될 것 같아. 선지국 해다 바칠까? 고로케 종류를 그냥 빠릿빠릿해서 고로케를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내가. 여보 여보 그 내가 된장찌개 한번 끓여달라 하니까 된장찌개 끓여왔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다시는 된장찌개 끓여달라고 내가 안 했고, 여보가 계란찜 해달라고 해서 내가 계란찜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굳이 내가 다시는 해달라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내가 일단 괜히 싸울까봐. 그래서 내가 여보가 사임당님이 얼굴은 3일 음식 솜씨는 영원히 라고 이제 주부분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아니고요 저 진짜 요리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일단 레시피 보고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계란찜부터 해서 여보가 홈쇼핑 보고 갈치를 지가 시켰어. 아니 그게 또 왜 내가 그걸 시켰냐면은, 아니 조용히 맛도 있어서 보였는데 그 식탁에 그 가족분들이 화목하게 있잖아. 서로 뜯어주고 이렇게 밥 위에 올려주고 이렇게 먹고 웃고 이게 너무 그 사람들 오늘 초면이에요. 네? 아니 그래서 난 너랑 그걸 해보려고 했지. 그 사람들 다 연극영화과 나와가지고 가족처럼 다들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는 다 초면분들인데 그거에 솔랑 속아가지고 갈치를 시켰다는 거야. 집에서 갈치 냄새 나고. 아무튼 그래서 그 갈치가 또 왔어? 그럼 갈치 누가 해야 돼? 살림하겠다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치가 이렇게 한 박스 왔는데 그 갈치도 나한테 시킨다고 한 게 아니라 와서 알았어요. 집 앞에 스티로폼 박스가 큰 게 있어가지고 여보 이게 뭐야 했더니 아 홈쇼핑에서 갈치가 너무 맛있게 있길래 갈치 먹고 싶어 샀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보가 약간 나한테 화냈어. 화는 안 냈고 아니 이랬어. 뭔가 이렇게 돌려서 아니, 계속 얘기를 했어. 이거 지금 나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생전 요리도 안 해보고 나도 직장인이고 자취생활을 했었는데 내가 생선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걸 뭐 조림을 하겠어. 내가 이랬어.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어라 나 갈치 조림 먹고 싶어 이랬어요. 내가 어리한테 갈치 이걸로 어떻게 먹어? 그 구이형도 되고 조림도 되는데 나 갈치 조림 먹고 싶어 하니까 구이를 해오더라고. 우리는 그때 이제 지금이야 서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만 그때는 이제 너무 신혼이니까 그 스티로폼 박스 보고 뭐야 나보고 지금 갈치나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여보 해산물 못 먹는다며 이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서 그때 신혼 때 다 이렇잖아요? 여보 이게 뭐야 해산물 못 먹는다더니 아 너무 먹고 싶어서 샀어. 아 이거 그러면은 튀겨줘야 돼? 조림해야 돼? 그러니까 조림하고 싶다고 조림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레시피를 딱 보니까 여보 조림은 비린내 잡기가 어려워 튀겨줄게 해서 내가 이제 쉬운 거를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를 튀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도 주부분들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생선 그거를 까는 순간 비린내가 나고 아 비린내가 그 갈치조림 일단 시도도 안 해봤고 튀기는 거 그거 부침가루 이렇게 착착착착 붙여가지고 후라이팬에 하는데 그거 튀기는 것도 어려운 게 이게 사람이 하면서 입맛이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나는 계속 처음부터 비린내를 맡고 다 된 요리도 비린내가 막 나는 느낌이 나요. 손에도 비린내 막 냄새 나고 그죠 그리고 막 도마에도 비린내가 나고 그 후라이팬에도 비린내가 나요. 그러니까 난 이제 여보만 해줬는데 이게 웬열? 여보 몇 젓가락 먹더니 어 이거 홈쇼핑이랑 좀 다르네? 요지랄을 하는 거야. 그래 근데 여보가 지금 되게 내가 살림을 못하니까 내가 예전에 아무것도 안 해준 줄 아는데 여보가 말 이것저것 하면 내가 바로 해줬어요. 여러분 막 계란찜도 내가 생전 안 해봤는데 뭐 계란찜도 진짜 근데 나는 한번 먹고 싶다면 한 일주일은 그냥 내리해줘요. 아 맞다 이거 생각난다. 여보 여보가 난 계란찜 먹고 싶다 하면 일주일 내내 계란찜을 해줘요. 여보가 갑자기 감자 좀 맞아 저 해봐. 여보가 한번은 감자 채썬 그 볶은 거 여러분 알죠? 그 뭐고 당근향에서 얇게 썰려서 아니, 그 소금만 나는 감자. 감자 볶음. 그거를 한번 해줄까 이런 거야 나한테.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돈이 별로 없어서 감자를 이만큼 샀는데 어리가 맨 처음 음식을 딱 한 거예요. 어 근데 생각보다 맛있는 거야 그게. 여러분 감자 조림 여기 또 신혼 초보 요리 못하는 여자분들 남편한테 감자 볶음 해주세요. 그거 쉬운데 맛있어요. 감자채 볶음. 어 그게. 그거를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러분 레시피를 내가 기억나는 대로 해줘볼게요. 채를 이렇게 썬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키친타월로 이제 물기를 딱 닦고 그걸 전분을 제거해야 돼서 그 대야에다가 물 더워가지고 감자채를 좀
담가 넣었다가 이제 그걸 이제 볶으면 돼요. 소금 간을 좀 해가지고 그거 진짜 맛있어요. 볶기밖에 안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진짜 신혼초였어요. 신혼초였는데 와 진짜 그 전까지 했던 음식은 진짜 음식이 아니었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감자에 소금 쳤으니까 그냥 감자 소금 감자 맛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맛있는 거여서 아, 진짜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얘가 진짜 이러는 거야. 진짜 그 다음 날부터 3주일 동안 나 그거만 먹었어. 진짜 3주일 동안 그거만 먹고. 난 여보가 그렇게 입맛이 까다로운지 몰랐어요. 아니 3주 동안 그거만 어떻게 먹어? 그리고 여보 나는 3년을 먹어요. 여보 그리고 맨날 맨날 감자 그 뭐랄까 익힌 정도가 달라. 어떤 건 아삭아삭하고. 어떤 날 아삭아삭하고 어떤 날은 뭐 흐물흐물하고 어떤 날 뭐 죽이고 막 이래. 봐 여러분들 다 기억하네. 저보고 어? 어린이 감자볶음 잘하네요? 전분 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 그때 감자볶음 능력자였어요. 진짜 요리 연구가 이혜정님 저리가라로 감자볶음 제일 많이 했어. 진짜 여러분 한 달을 했어요. 내가 3주 동안 감자 조림만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근데 감자 밥. 아니 근데 감자도 비싸. 기다려 감자도 비싸요. 밥 감자 계란 후라이 하나 이렇게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감자가 부가 아니고 아니하고 무슨 소리세요. 감자 계란 후라이 그리고 비비고 육개장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야 그것도 없었어 나중에. 오므라이스가 빵이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라는 거야. 근데 레시피를 봤는데 오므라이스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또 빵이가 좋아하는 오므라이스는 따로 있어. 계란찜도 그냥 계란찜이 아니라 인스타에서 보이는 막 폭탄 계란찜 막 뚝배기에 올라가가지고 막 푸딩 계란찜 이런 걸 원하듯이 오므라이스도 계란 위에 올렸어. 밥을 위에 그 오므라이스 계란을 싹 갈르면 그게 크림처럼 그런 흐르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쭉 빨아져가지고 약간 이게 노른자도 생노른자도 아니고 이게 익은 노른자도 아니고 한 그런 게 이렇게 있어. 아니 생전 내가 살림을 안 해봤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근데 내가 빵이가 그걸 원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진짜 많이 했었어요. 진짜 1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요리를 못하는데 오므라이스는 재료가 별로 안 들어요. 우유랑 계란이랑 풀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막 계란을 넓게 핀 다음에 막 접어.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가끔씩 한 번은 성공을 한두 번 했나? 그것도 내가 진짜 그 와중에 또 몇 번 맛있게 했어요. 너가 자랑스러워했잖아. 그걸 막 사진 찍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여보랑 나랑 그게 얼마나 스토리가 있냐면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 여러분 서로 아 여보 죽으면 난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때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 여보랑 나랑 이부자리에 이렇게 누워서 성관계하고 여보 나 죽으면 오므라이스 잘하는 사람 만나야 돼. 맞다 네가 그런 여보 여보는 오므라이스를 너무 좋아하니까 나 죽으면 따라 죽지 말고 따라 죽지 마. 여보, 아니 너가 그랬어. 여보는 행복해야지. 너가 납골당해. 내가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오므라이스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놔달래. 자기가 확인해보겠다고. 오므라이스 잘하는 사람 만나야 돼?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정말 사랑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나랑 같이 따라 죽어야지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보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여기 또 진정한 사랑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 할 텐데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해서 아, 따라 죽지 말고 여보는 행복해야지. 여보가 왜 따라 죽어?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내 납골당에 와가지고 자기 애인이라고 소개시켜줘 나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